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하고 같이 울진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울진 시장입니다. 울진 바지개 시장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좋아요. 시장 팬이에요. 가자. 우와, 신기해. 이게 뭐야? 밥? 호박 귀여워. 응. 애플파이도 맛있어. 완전 옛날 그거 같아. 네. 하나, 둘, 셋, 브이. 엄마,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보부상이 있는지 알아? 옛날 사람들 이거 다 갖고 와서 시장에서 여기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시장 이름이 바지개 시장이잖아. 지게에 얹는 그 소프리 모양의 물건을 바지개라고 한대. 이거는 물통. 오. 엄마 옛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 내가 이 옛날에는 안 살았거든요? 저 시대 사람은 아니거든요? 또 화분 본다. 진짜 화분이 너무 많아요, 집에. 또 봐요. 되게 예쁜데요? 울산도 여기서 샀어요. 아, 저기가 울진 어시장이구나. 원래 여기서 대게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대게 철이 아니어가지고 없대요. 이따가 뭐 저녁에 회를 먹던가 그러자. 시장에 이렇게 거의 사장님 얼굴 봐? 한 번만 거래한 손님은 없습니다. 약간 이런 한 줄 평 덕분에 믿음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엄마 같지 않나 봐. 다 언니 같나 봐요, 어머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이거 얼마예요? 뭐 2만 원이야. 아침에 일찍 와서 내가 살았는데 지금 죽었어요. 시간. 숙소에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2만 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네. 아, 맛있겠다. 이쁘게 좀 찍었어. 산타론 북변 시장이고 고단포하고 평해역 같은 시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 11호 고객길이 있더라고. 금강소나무길 가봐요. 네, 가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시장에서 좀 유명한 칼국수 집이라 해가지고 가보자. 맛있겠다. 네. 요거는 회밥이고, 요거는 칼국수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숙박을 서비스해주세요. 사장님, 이건 무슨 회예요? 가장이요? 응.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 진짜 맛있어. 왜 시켜줘야지?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럽다. 볶음 칼국수 면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너무 예뻐, 지금. 우와, 엄마, 이거 이쁘도 고부상인가 봐. 한잔으로 주막촌. 주막촌! 우와, 너무 예쁜데? 우와, 소! 이때게 이거, 이때게도 저렇게 짊어지고 와서 팔았구나. 오. 여기 그 올 때 11형 고개라고 써 있었잖아. 그게 4고개가 있는 탐방물에. 여기 원래 주막도 했었나봐, 엄마. 보부생 정식도 있어. 우와. 보부생 정식 괜찮은데. 안녕. 여기 이쁘지? 초가집이야, 그리고. 맞아. 집으로 이렇게 엮은 집 별로 없는, 거의 없는데. 싸네? 응? 싸네. 어디? 이렇게 있어, 마스크에다 있어. 앞에. 또 위에 보이지? 이런 데 봉석 깔고서. 아.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가 4고개로 돼 있어서 입구도 많고 이렇게 가볍게 트레킹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트레킹. 정말 해강같이 그렇게 생겼다. 엄마, 우리 옛날에 이런 옥수수 키우지 않았어? 우리도? 키웠어, 너 어렸을 때. 그치? 너 6살인가? 그치? 저기 주전자 같은데 떠다가 그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맞아, 나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 제림이랑. 때. 네, 아, 제림이 기억나. 제림아, 잘 사니? 저희는 705호. 이게 고층이 예쁜 뷰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마 너무 예쁘지? 목욕탕에만 있을 거야? 이거 보고 왔거든요. 우와, 엄마 진짜 그냥 다 바다야? 그냥 이렇게 다 바다뷰야? 와, 너무 좋다. 와, 내일 날씨 좋으면 더 예쁘겠는데? 그치? 오, 욕조에만 있어야겠네, 진짜. 좀 여기 보여드릴게요. 부스 있고, 여기 또 우리 어머니는 오자마자 항상 TV를 드시거든요. 이게 넓어요. 오, 화장대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바다뷰가 이렇게 보이고. 우와, 엄마 여기 봐봐. 여기 울진 쪽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풀빌라나 욕조가 예쁜 호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호텔 중에서는 여기가 저기 바다가 바로 보여서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로 예약을 했는데, 저기서 또 사진 찍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수영복도 챙겨왔습니다. 커플로다가 우리 같이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커플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이건 또. 찍으신가요? 네. 좋네요. 너무 예쁘네요. 뭐야? 저 뭐야 진짜? 그럼 뭐 있네? 뭐야? 아, 사람 아니야? 사람. 아, 그 바다 보이는 펜션. 아니, 바다 보이는 호텔 왔어요. 하트. 바다 보이는 함께.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곱게, 예쁜 곱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지치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야, 시원하다. 너 춥겠다. 그럼 우린 내일 만나요. 네, 안녕.